정멸보궁 태백산 정암사가 창건 1375주년과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맞아 자장율사 계산대제를 봉행하고 자장율사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정암사는 순국선열과 재난재해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합동 위령제도 함께 봉행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진신사리를 받아 돌아와 창건한 정멸보궁 정암사. 정암사는 올해 진신사리를 봉안한 수만호탑이 보물 지정 56년 만에 국보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아 자장율사를 선양하고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한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 인원을 제한해 봉행한 정암사 계산대제는 특히 지역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만호탑의 국보 지정을 위해 기원하고 애써준 데 대한 감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계산대제의 봉행과 합동 위령제를 통해 자장율사의 염원을 계승하고 기억과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선군도 세계문화유산 아리랑에 수만호탑이라는 유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정암사가 국민과 지역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앞장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자장율사 계산대제와 함께 코로나19와 올해 장기간 이어진 수해로 인해 희생당한 국민들을 위로하는 합동 위령제가 4만여 군민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불보살님의 가피와 자장율사의 덕향으로 온 세계가 평온해지기를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계산 대제를 하는 이 자장율사의 법향도 시공을 초월해서 아마 우리들 속에 법향이 전해지고 온 누리에 아마 법향이 전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BBS 불교방송은 정멸보궁 정암사 자장율사 계산대제와 합동 위령제를 오는 31일 등 3차례 BBS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